오늘도 캠핑 중이에요. 예. 네. 보이시죠? 자, 캠핑 중인데, 아직 음악 나오면 좋고. 자, 캠핑 중인데, 요번에 해먹을 음식은, 블랙 라벨 스테이크라는, 예, 밀키트입니다. 이거 어디서 샀나요? 쿠팡에서. 어? 쿠팡? 아, 쿠팡 아침에 오는 거? 그 쿠팡 플래시? 새벽 배송, 쿠팡은 새벽 배송. 아, 쿠팡 이용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얼마예요, 이거? 만 몇천 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배송비 포함? 만 오천 원 넘나? 안 넘나? 만 오천 원 안 넘는다고? 이게 예전에 많이 해먹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포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자, 이번에 사용할 거는 강연번호, 중국산 두림, 불인 BL 16인가? 암튼, 예, 강연번호에다가, 더치펜, 더치. 로찌. 로찌가 더치 아니? 로찌 후라이팬, 무쇠 후라이팬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다 거 먹을 겁니다. 캠핑 중이고요. 아, 불멍. 예. 뭐 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네. 자, 이게 제 텐트입니다. 오늘 제가 잘 텐트예요. 예, 연근 텐트라는 텐트인데요. 일본 DOD에서 나오는 연근 텐트를 따라 만든 중국산 메이커 없는, 예, 중국산 텐트입니다. 저는 개조를 해가지고요. 여기를 지금 우레탄 창문 처리를 했거든요. 우레탄으로. 이 겨울에 되게 대박일 거예요. 보이시죠? 창문입니다. 우레탄. 자, 이제, 스테이크를 하는 장면을 보러 가겠습니다. 15,000원이 채 안 되는 쿠팡에서 새벽 배송, 로켓 후레쉬로 배송을 해주는 스테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불 안 붙였네요. 네. 팬이, 오! 두께가 한 3mm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팬 두께가? 기름. 네, 기름. 기름. 올리브유인가? 기름, 예, 밀키트에 기름이 들어서 나왔고요. 아, 마늘. 마늘이 몇 개야? 다 손질한 마늘이네요, 깨끗하게. 마늘이 하나, 둘, 셋, 넷. 오, 이건 뭐야? 아스파라거스? 오. 마늘 여섯 개, 아스파라거스 여섯 개. 제가 이거 세 갖고 됐나봐. 실수로 일곱 개 넣을 수도 있는데. 맛있겠다. 아스파라거스 여섯 개, 마늘 여섯 개. 이거 간이씨를 먼저 굽는 건가요, 이렇게? 예. 간이씨. 양파까지 있네요. 그것도 무려 적양파야. 그냥 양파가 아니고, 적양파. 배송비 포함 15,000원이 안 된대, 이게. 이 후라이팬이 예열될 동안 간이씨를 지금, 아, 이거 좋은 거지. 이거 시즈닝 다 하고 지금. 이건 뭔가요? 이거 뭐예요? 토마토. 방울 토마토. 토마토. 배추 토마토. 간이찌를 붓고 있습니다. 이거 짜는 거예요? 수상은 로켓 배송. 이렇게 프레시 아침에 오는 배송비 포함 15,000원이 안 되는 블랙 라벨 스테이크. 캠핑 올 때, 캠핑 전날 주문을 해놓고 자면 아침에 집 앞에 배송이 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캠핑 준비 끝난 거죠. 캠핑 준비가 이렇게. 맞나요? 맞죠. 혼자 먹기에는 좀 조금 많은 듯한 양이고, 둘이 먹기는 딱 싸우기 좋은 양. 아, 소리 죽이는데? 자, 이번에는, 아, 이렇게 간이시니까 덜어내고, 그 다음에 좀 치우고. 적양파야, 그냥 양파가. 아스파라거스 6개. 마늘 6개. 마늘 좀 더 줍니다.
오, 맛있게 버졌다. 이게 고기 군 다음에 한번 더? 한번 더 할 거니까 레스팅? 살짝만 해보고는. 야, 비주얼이. 오. 살짝만 해보고. 옆에서 영어 쓰는 아저씨는 좀 취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버터는 뭐야 이거? 야, 이거는 기름 아까 그 기름? 네. 원래 스테이크는 센 불에다가 튀기듯이 굽는 거라고 하는데 이 더치팬을 쓸 경우에는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굉장히 좀 뜨거운 열로 훅 구워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크는 웬만하면 두꺼운 팬으로 구우시는 게 더 맛있다고 해요. 맞죠? 네. 강염 버터를 쓸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열이 좋죠. 강염 버터 다 좋은데 가스를 너무 많이 먹어. 불인. 자, 스테이크가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게 올라갔어요. 누운 살인가요? 일단 그냥 소고기인 걸로. 이건 등심. 등심이래요, 등심. 네, 이건 등심. 아, 뜨거! 아우! 나한테 튀겼어. 이거 튀기기 쉽거든요, 이게? 냄새가 그럴싸해. 아, 이거 밑간 다 되는 건가? 아, 밑간 하는 게 나오는데 형태는 흑수가 들어있어서 안 들었지. 아, 내가 흑수 못 먹으니까 밑간을 하지 좀. 아, 불소스. 이렇게 괜찮지. 아, 부조각이네요? 일반 팬이다 보면 이런 소리도 안 나지만 맛도 없거든요. 근데 이 더치팬이라는 게 왜 이래요? 냄새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 소지도 전달이 안 되니까. 자, 아까 만들어뒀던 간식도 올라갑니다. 이게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 이게 이게 15,000원이 안 돼. 배송비 포함? 15,000원이 안 된다고? 포함 회원이니까. 아, 그렇다. 와우회원? 월 2,900원 결제하면? 나 그거 끊어버렸잖아. 나 쿠팡 안 써, 이제. 그래도 쿠팡이 편하니까. 안 써. 쿠팡 너무 싫어. 캠핑 갈 때 이게 편해. 새벽 배송을 해주니까. 쿠팡이 싫은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는데 판매자들한테 결제를 너무 늦게 해줘요, 쿠팡이. 그래서 쿠팡이 싫어요. 판매자들 중구라는 진짜 그거. 남의 돈을 지네가 왜 들고 있는 거야? 아니, 소비자는 이미 결제를 다 해놓은 거야. 근데 그거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미뤘다가 나중에 준단 말이야, 판매자한테. 그럼 나부터 불매운동을 해야지, 일단.
부속는 판매자는 죽어. 센터를 여기다 응? 뭘 넣는다고? 센터를 여기 쓸 수 있잖아. 아, 그 스테이크 소스? 그거를 같이 이제 넣어서 여기다 끓여서 먹어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찍어 먹기에 종지 같은 데다가 그거 넣어도 되고. 너무 냄새가 죽인다 이거. 이제는 불 꺼도 돼. 이거는 얘가 잡고 있으니까. 먹고요. 고추팬이 잡고 있으니까. 그럼 아까부터 지금 계속 센 불로 한 건가? 아니요. 한번 줄였지. 아, 큰 불? 아니요. 약불로 줄였어. 처음에만 세게. 처음에 앞뒤 한 번씩 줄였고, 약불로 좀 줄였어. 처음에만 센 불. 그 다음에 익었을 때는 뒤집고 나서는 약불로. 야, 살짝 지금 미디엄으로 거졌네? 아, 레오다, 레오. 아니, 레오가 뭐라고 그러지, 이거? 안 익은 걸? 레오지, 왜? 아, 달, 많이 익은 게 웰던이고. 완성인가요? 이제 플레이팅만. 플레이팅도 안 해도 되겠는데? 네, 이대로는. 이대로 먹으려고. 접시 자체가 너무 이뻐서. 이쪽 부분에 좀 전기가 와야지. 자, 불을 켜주세요. 또 온 건가요? 그렇게 먹는 거야. 예, 완성입니다. 빨리 먹고. 쿠팡에서 15,000원이 안 되는. 새벽 배송, 로켓 프레시, 아침에 오는,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오는, 캠핑 당일날 장을 안 봐도 되는 밀키트, 블랙 라벨 스테이크였습니다. 이제 먹어볼 거예요. 예, 블랙 라벨 스테이크. 이상, 짧은 아저씨였습니다.